진짜 질문이 많았었던 저의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운동에 도움은 받지 않았단 말이죠. 진짜 저의 인생에 최대 몸무게를 만나고 제가 진짜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절대 먹지 마세요, 진짜. 비추천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지금 메이크업 촬영을 마치고 아쉬워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켰거든요. 그동안 진짜 질문이 많았었던 저의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찍을지 말지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운동을 찔끔찔끔 초반에 하다가 결정적으로 다이어트를 다 하게 됐을 때는 운동에 도움은 받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되게 좀 급진급바가 잘 되는 체질이었고 뭔가 식단만으로 이렇게 항상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급하게 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려도 될까? 안 좋은 영향이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미루고 미뤘던 것도 있고 다이어트 콘텐츠를 찍는다고 하면 이 애프터가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뭔가 떳떳하지 못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제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추천드리지 못했었던 그런 이유들을 잠깐 말을 해보자면 제가 진짜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양약도 먹어보고 굶어도 보고 진짜 오만 거를 다 해봤어요. 양약을 먹었을 때 정말 살이 한 번에 확 빠졌었는데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은 건데 그때 우울증이 레전드로 왔었거든요. 뭔가 사람을 만날 때 감정기복도 너무 심하고 진짜 기분 텐션이 높을 때는 너무 높고 우울할 때 너무 우울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그 약을 먹고 도움이 됐던 게 정말 1도 없고 뭔가 내 의지로 살을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비추천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절대 먹지 마세요, 진짜. 제가 최근에는 한 몇 달 동안 꾸준히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60kg 시절에는 안 찍어놨는데 56kg가 항상 유지가 됐었던 때가 있어요. 21년 3월 달이거든요. 21년 3월 달에 55.9kg를 찍고 이제 지금은 24년 2월이잖아요. 지금은 48kg에서 49kg를 유지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한 3, 4달 정도 그렇게 쭉 유지를 하고 있고요. 습관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몸무게가 오히려 유지가 되고 빠지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명절이어가지고 또 생리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입이 터져서 진짜 엄청 많이 먹었는데 야식도 먹고 라면도 먹고 원래 48kg였는데 52kg까지 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하루 이틀 만에 제가 다시 굶지 않고 2kg를 뺐어요. 입이 터지더라도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루틴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얼만큼 살이 쪘었는지와 살이 쪘던 이유들을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 체질 자체가 하체가 되게 튼실한 체형인데 상체에는 진짜 살이 전혀 안 찌는 체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도 사실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49kg, 50kg를 쭉 유지를 하다가 23살까지, 2살까지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제가 19년도에 성범이를 만났잖아요. 근데 범이를 만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살이 쪘었던 계기가 장거리 연애를 좀 끝내고 싶어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던 시점이 있어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쪘어요. 진짜 저의 인생에 최대 몸무게를 만나고 자존감도 완전 바닥이고 그때 영상들을 보면 보기 싫을 정도로 쪄있거든요. 배달 음식도 진짜 많이 먹게 되고 진짜 막 심심하면 먹고 너무너무 많이 먹을 때였어요. 몸무게가 한 50kg였는데 순식간에 56kg부터 60kg까지 제가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막 엄청 그렇게 마른 편은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60kg를 찍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내가 살이 찌면서는 살이 찐다는 사실을 인지를 잘 못하다가 이제 룩북을 올렸는데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카메라빨이 너무 안 받는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너무 부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날
그때 영상을 보시면 진짜 엄청 살이 쪄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아 살을 빼야겠구나,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살을 진짜 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살을 빼기 시작했고, 항상 급진급바로 됐을 때 요요가 조금 왔었던 편이어서 천천히 빼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뺐었던 것 같아요. 살이 쪄있었던 때의 저의 식습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배달음식을 먹었었고 먹는 시간이 일정치 않았어요. 눈 떠가지고 안 먹다가 갑자기 점심에 배달음식 시켜서 먹고 바로 음료수 먹고 저녁이 됐을 때 또 야식을 먹고 과일을 바로 먹고 탄산음료를 같이 먹고 약간 이런 식의 식습관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살이 쪘었던 습관의 반대로만 행동을 해줘도 진짜 그냥 살이 너무너무 쉽게 빠진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밥 먹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 우리 몸도 활동을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몸이 쉬는 시간일 때 우리가 계속 먹게 되면 몸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게 되겠죠? 살을 빼는 기간 동안은 야식을 진짜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편이어서 한 11시쯤 점심을 먹고 그리고 조금 굶다가 한 5시쯤 저녁을 먹고 끝내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막 야식이 미치도록 먹고 싶다 할 때는 쉐이크를 먹거나 탄수화물이나 당은 되도록이면 피해주는 편이었어요. 또 시간을 정해줬으면 중요한 게 내 식습관을 바꾸는 건데, 제가 여러분 식습관 바꾸고 정말 50kg에서 40kg대로 금방 내려왔거든요. 진짜 50kg를 딱 찍으니까 이 40kg대로 절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식습관을 바꿔줬더니 바로 그 정체기를 뚫고 48kg, 7kg까지 찍었었어요. 그 식습관이 뭐냐면 무조건 그냥 탄산 음료를 그냥 끊으셔야 돼요. 아예 드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의 천적이 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물론 다양한 종류의 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게 마시는 액체 당이거든요. 액체 형태는 우리 몸에 더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혈당도 진짜 금방 올라가고 정말 우리 몸에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물만 마셨었어요. 물비린내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탄산수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꿨던 식습관이 밥 먹기 전에 이제 보조제슬 같은 걸로 배를 채우는 건데, 이거는 제가 율장시대님 거를 보고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우선 밥 먹기 전에 차전자피랑 이런 에사비 그리고 가르시니아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물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러면 배가 불러서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는 그런 밥의 양이 되게 적어지게 되니까 점점 위가 줄어들면서 식사 양도 되게 적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보조제를 먹었으면 이제 식사의 순서를 정해놓고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 이거는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의 혈당이 바로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야채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어주라고 하잖아요. 어떤 밥을 먹든 무조건 그 순서대로 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에서 그냥 샐러드 야채랑 참깨소스 따로 사가지고 그 야채를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순으로 그렇게 먹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어주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 먹어도 정말 정말 살이 안 찌고 유지가 되고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은 잠 잘 자기인데요. 우리가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웬만하면 오래 자려고 하는 편인데 그런 적이 있어요. 다시 8kg까지 뺐는데 한두 시간 잤나? 거의 밤 새다시피 한 거죠. 그때 몸무게를 재니까 먹은 것도 없는데 51kg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kg가 부어 있는 거예요. 거미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몸이 부어서 체중이 늘어난대요. 진짜 제가 그때 자고 다시 몸무게를 재보니까 몸무게가 다시 원상복귀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잠을 못 자서 붓기가 생겨서 우리 체중이 늘어났는데 또 거기서 잠을 못 자고 그 붓기가 내 몸에 굳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 잘 자는 것도 진짜 너무 중요하고, 이거랑 비슷한 결로 말씀을 또 드리면 이 붓기를 잘 풀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같은 루틴으로 붓기차를 먹고 붓기 영양제를 먹고 시간이 날 때 마사지 같은 것들을 받아서 약간 부종들을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편이에요. 다리의 부종이 진짜 심해서 하체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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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두꺼웠는데
뭔가 이 루틴대로 계속 생활 습관을 가지고 나니까 하체가 얇아졌다는 말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진짜 여러분 당이 미치도록 땡길 때 대체당을 먹는 건데 저는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젤리 같은 것들이 땡길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먹는 게 또 있어요. 약간 요런 걸 먹거나 아니면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거는 요 쉐이크들. 단게 땡기고 입이 터지려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쉐이크부터 먹고 보거든요. 맛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쉐이크들만 먹어도 웬만한 그 당이 충족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쉐이크를 좀 추천을 드리고 가볼게요. 요 꼬박꼬박 입문 단계에서 먹었었던 쉐이크인데 제가 초코를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제가 먹었을 때도 맛있는 초코 쉐이크였어요. 초코칩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있는 편이어가지고 이 씹으면서 좀 포만감이 많이 드는 편이고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저는 여러분 딸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딸기 맛이 나는 것들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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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 보면서 딸기 맛이 나는 다이어트 식품들을 진짜 많이 사봤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진짜 실망을 많이 했던 딸기 쉐이크가 있어요. 아 이렇게 먹자마자 이러면서 진짜 바로 토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너무 비려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요거를 먹어봤는데 요거는 진짜 그런 비린맛 없이 너무 맛있는 딸기 맛이더라고요. 딸기 우유 맛보다는 진짜 그냥 딸기 쉐이크 맛이긴 한데 요거는 알갱이는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냥 디저트처럼 마셔주고 싶을 때 먹으면 진짜 좋은 그런 쉐이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쉐이크 요거 늘씬 쉐이크 미숫가루 맛. 이거 진짜 여러분 저 거의 몇십만 원어치 쟁여놓고 지금 먹고 있고 그리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영업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알갱이들 너무 많고요. 정말 미숫가루 맛이 납니다. 단백질 비린맛 전혀 1도 안 나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컵에 따라주면 그냥 진짜 미숫가루인 줄 알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일단 씹히는 게 너무 많고 물을 타도 맛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같은 브랜드여도 제 입맛의 취향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것들은 한번 믿고 드셔보셔도 만족하실 것 같은 그런 쉐이크들만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만족했던 쉐이크. 이것도 딸기 맛인데 와 이거는 여러분 제가 꼭 먹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상단에 뜨는 거를 그냥 구매를 해서 먹어본 쉐이크인데 물을 넣었는데 딸기 우유 맛이 나는 거예요. 아까 이 슬림버니 쉐이크는 약간 베리 우유 같았던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딸기 우유 맛이 나요. 여기에는 약간 알갱이들도 조금 들어있어서 딸기 우유를 먹으면서 조금 씹히는 맛도 있어서 포만감도 드는 편이거든요. 나는 우유 사놓기도 귀찮고 막 나는 그냥 물만 타서 그냥 막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밀리어리 쉐이크 딸기 맛이 진짜 제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코바 쿠키앤크림. 이거 여러분 완전 강추입니다. 제가 초코를 잘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코코바 초코맛을 먹었을 때 저한테 너무 진한 느낌이 강했어서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쿠키앤크림은 진짜 제 취향이에요. 제가 쿠앤크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해요. 집에도 그냥 그 기본 쿠앤크 아이스크림을 쟁여놓고 정말 매일같이 먹었을 정도로 쿠앤크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던데 진짜 이 쿠앤크 쉐이크는 그 쿠앤크 아이스크림 맛이랑 싱크로율이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물 넣어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우유 타서 먹었을 때 진짜 쿠앤크 아이스크림 맛이 나서 완전 강추드리는 쉐이크입니다. 배가 너무 고플 때 습관이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배가 고프시잖아요. 이 먼저 쉐이크를 드세요. 쉐이크를 먹으면 어느 정도 배가 차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당도 들어오고 뭔가 이제 배도 차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그런 식욕이 뚝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럴 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서 떡볶이 시키고 막 배달음식 시키고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입이 터져가지고 다음날 마라탕 시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토마토 같은 거 있잖아요. 샐러드나 토마토 살 덜 찌는 것들로 그냥 무조건 먹고 보거든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항상 아침마다 하는 루틴 몸무게를 재는 습관인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목표 몸무게나 유지해야 될 몸무게를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50kg는 넘지 않으려고 그거를 딱 생각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몸무게를 쟀을 때 내가 만약에 48kg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 편하게 있는 거고, 내가 이제 조금 많이 먹어가지고 49kg가 됐다 조절을 하는 거고, 내가 50kg를 찍었다 하면 그 날은 이제 정말 더 뭔가 이런 식습관들을 조절을 하면서 49kg로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는 다이어트를 지금 좀 많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내 몸무게부터 정말 한 2, 3kg 밑으로 목표 몸무게를 정해놓고, 그 몸무게를 달성했을 때 또 2, 3kg 밑으로 목표 몸무게를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약간 매일 아침마다 몸무게를 재면서 그 하루하루를 조절을 하시면 다이어트에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습관은 예쁜 옷들을 정말 많이 입고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놓는 건데요. 좀 많이 자극을 받았던 방법인데, 제가 입었을 때 예뻤던 옷들이 살찌고 나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너무 제 눈에 너무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에 항상 비춰지는 직업이잖아요.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뭔가 자기 의지를 좀 이렇게 불태웠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붓기 관리를 하면서 얼굴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예쁜 연예인들 보고 비포 애프터 다른 타인의 그런 것들을 봐도 자극이 되기는 하지만, 내 의지가 좀 이렇게 불타올랐던 강력한 방법은 진짜 저의 비포 애프터를 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다이어트 보조제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붓기 관리할 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원퀵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인데, 붓기 관리를 한다고 하면 약간 좀 이뇨작용으로 인한 뭔가 그런 배출을 통한 붓기 관리를 해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 원퀵은 성분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혈행 개선을 좀 도와주고 붓기가 생기는 그런 원인 같은 것들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코성형 붓기를 뺄 때부터 원퀵을 진짜 꾸준히 먹어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먹고 안 먹고 저의 얼굴 상태가 너무 다르니까 진짜 계속 챙겨 먹게 돼요. 그리고 얼굴을 떠나서 제가 항상 이 몸이 부어있어서 진짜 다리가 맨날 저릴 때가 되게 많은데, 원퀵을 챙겨 먹고 나서부터는 다리 저리고 아픈 일도 되게 많이 적어졌어요. 두 번째로 또 붓기 감소에 많이 도움을 받은 요 내 몸다운 빛의수 늙은 호박 농축액이에요. 호박즙 같은 건데 아침마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공복에 매일매일 그냥 먹어주고 있거든요. 양배추즙이나 호박즙 같은 거를 좀 역해서 많이 못 먹는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진짜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라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먹어도 거부감이 전혀 안 생겨요. 공복에 딱 먹고 나서 오후쯤이 되면은 얼굴 붓기가 쫙 빠져있단 말이에요. 원킥으로 약간 몸에 있는 부종들을 관리하는 느낌이었다면, 요 빛의수로는 약간 내 얼굴의 붓기를 좀 관리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던 요것도 혈행 개선 제품인데 클로라인이라는 제품이에요. 이제 인스타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 체지방 감소랑 그리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았던 점은, 보통의 이런 형태의 영양제들은 이제 매일 거의 하루에 뭐 두세 번씩 먹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하루에 그냥 요 두 알 노랑이 초록이를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돼서 저는 일단은 그게 너무 편했고요. 그린빈 커피 추출물이랑 은행잎 추출물이 있어서 내장 지방을 조금 줄여주면서 체지방을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좀 부종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먹었을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 식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 전에 그냥 이거 두 알 먹고 자거든요. 항상 이제 이 루틴으로 먹다가 의도치 않게 시댁에 한 3일 이틀 정도 더 있게 되면서 이 가져갔던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와, 그러니까 이 손이 너무 땡땡해지고 반지가 진짜 안 빠질 지경까지 몸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안 먹으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들. 근데 최대 단점이 있다면 너무 비싸요. 구매를 했을 때 두 세트에 10만 원이 넘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비싸지만 저는 효과가 확실히 느껴졌던 제품이라서 계속 사 먹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이름부터 다르죠? 변할지도. 이거 진짜 꼭 드세요. 진짜 여러분 너무
너무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제가 밥 먹기 전에 식습관을 차전자피랑 에사비를 먹고 밥을 먹거든요. 제가 정말 시중에 있는 차전자피들을 많이 먹어봤는데 보통 이제 차전자피는 그 물에다가 좀 섞어가지고 물에서 불어나가지고 미끄덩거리는 식감으로 마셔야 되는 그런 형태의 차전자피가 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 못 먹어서 환으로 되어 있어요. 환. 이렇게. 정말 조그만 환들로 되어 있는데 이거가 진짜 한번 처음 먹을 때는 목구멍에 좀 안 넘어가는데 먹다 보면 그냥 물이랑 같이 꿀딱꿀딱 삼켜져가지고 확실히 얘가 훨씬 먹기 편해요. 얘를 먹으려면 물을 보통 한 200ml 정도는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도 진짜 금방 차는데 이게 밥 먹기 전에 먹어주면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배 안에서 불면서 진짜 밥 먹고 나서 바로 화장실을 가게 돼요. 근데 그게 또 막 아픈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하고 예쁜 아이가 나온답니다. 근데 일단 주의할 점은 저는 이거를 밥을 먹고 얘를 먹으면 효과를 그렇게 크게 못 봤고요. 그냥 무조건 얘는 밥 먹기 전에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먹어줘야 되는 거는 요거, 에사비. 제가 에사비는 원래 먹는 루틴에 없었는데 추천을 받고 에사비도 끼워서 먹어보게 됐어요. 요거를 제가 이제 요 루틴 방법을 율장시대님을 보고 이제 그렇게 먹어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살이 덜 찌는 느낌이에요. 같은 걸 먹어도. 제가 액상형 에사비도 많이 사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 하나는 자몽 맛이고 하나는 레몬 맛이에요. 근데 자몽 맛은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었고요. 저는 왜냐면 자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쌉싸름한 그 맛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자몽은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고 요 레몬 맛이 진짜 맛있어요. 에사비는 식초잖아요? 그 사과 식초 효모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특유의 식초 향이 나서 그게 너무 역해가지고 꾸준히 못 챙겨 먹게 되는데 얘는 물 120ml만 해서 얘를 타 먹어도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얼음에 탄산수에 얘를 타 먹으면 그냥 진짜 음료수를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를 채울 때 이 변할지도 먹고 얘를 물 한 150ml, 120ml 정도에다가 타서 원샷 때려주고 밥을 먹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내 여기 묵었던 이 숙변들 진짜 다 나와요. 요렇게 밥 먹기 전에 폭식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제가 그냥 평소에 뭔가 이렇게 좀 입이 심심하다 할 때는 요거를 먹어주는데 요 골리라는 브랜드의 애플사이다 비니거 구미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연두콩 언니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요런 젤리 형태로 되어 있는 에삽인데 이게 먹으면 되게 맛있는 그냥 에사비 향이 났거든요? 너무 많이는 안 되고 뭐 깜빡하고 못 먹었다던가 그냥 입이 좀 심심해서 단 게 좀 땡긴다던가 할 때는 이거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먹어주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리고 요거는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저냥 괜찮았던 얘는 그냥 하루에 그냥 한두 장 정도 섭취를 해주면 되는데 보통 제가 어떤 루틴을 먹어주냐면 그냥 눈 뜨자마자 밥을 바로 안 먹으니까 이 에사비 알약 먹고 그 다음에 원킹 먹고 붓기차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먹어주거든요. 이렇게 향을 맡으면 이 알약 냄새만 맡아도 식초향이 너무 진하게 나요. 근데 너무 효과는 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 알약의 형태 자체가 되게 조그맣다 보니까 그냥 입안에 넣고 삼키면 그 역한 식초향이 되게 금방 사라지는 느낌이라서 되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뭔가 나는 물에 타먹는 것도 싫고 이 젤리를 씹기도 싫고 그냥 나는 그냥 삼켜서 퉁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알약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밥 먹기 전에 항상 먹는 거 요거 이름부터 한알의 양심 여러 다이어트 보조제들을 먹어보다가 정착을 한 보조제인데 단순 가르시니아가 아니라 그냥 비오틴이랑 판토텐산이 들어가 있어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뭐 식사 상관없이 먹어도 되긴 하지만 저는 그냥 밥 먹기 30분 전에 이 조합으로 먹어주고 있어요. 정말 내 몸에 뭔가 이렇게 좀 흡수되는 게 적어지고 배출이 잘 되다 보니까 진짜 유지가 잘 돼요. 근데 대신에 요거는 저는 탄수화물 종류를 먹을 때만 먹고요. 약간 뭐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는 먹어도 좀 효과가 없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거의 최대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근데 저는 또 큰 알약을 못 먹는단 말이죠. 반으로 쪼갤 수 있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냥 먹으면 생각보다 잘 넘어가기는 해요.
제가 이거를 벌써 여기까지 비웠네요. 꾸준히 먹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편한 분위기에서 공유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찍어봤고, 우리 소중이 분들이 또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또 저한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궁금한 것들을 모아서 영상을 찍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